태연씨 너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, 지원씨가. 응, 아주 중요해. 아니야, 소중한 사람이야.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, 소중한 건 지나고 나면 많이 아프더라. 도현수 씨. 네. 부디 다치지 마세요. 네. 내가 이따가 10시쯤 다시 전화할게. 지원아.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? 오늘 밤 안에 되도록 멀리 가. 너 이제 백희성으로 못 산다고. 다 들켰어. 가라고, 떠나라고. 내가 도망가게 해준댔어. 나한테 뭘 더 바라는데. 다 알면서 왜 날 버리시나. 나 뒤에가 안 가. 정말 몰라? 미안해 지원아. 아, 세상 합쳐주고. 그때 자기가 그랬어. 내가 왜 좋아? 내가 왜?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. 어떻게 나 같은 걸. 너 그 사람 사랑해? 아니,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. 단 한순간도 날 사랑한 적 없다고. 왜 또 울어? 모르겠어. 날 사랑해서 그래. 사랑이 식으니까 미움이 되나 보지. 아니야, 난 그럴 수가 없어. 자긴 나를 사랑해. 난 그렇게 느껴. 난 긴급 체포를 해야 돼. 난 널 사랑해, 지원아. 내 목에 칼을 들이대. 난 지금 도주할 거고, 널 내 공범으로 만들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. 내 목에 칼을 들이대! 자기가 의심스러웠어. 내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했을 거야. 넌 누구든지가 아니잖아. 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아도, 다짜고짜 의심조차 받아도 난 정말 괜찮았어. 그런데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. 이게 뭐야? 우리가 이게 뭐냐고. 사지원은 사자. 나 죽은 사람이 뭐 있단 말이야.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를 믿을 수가 없어. 이리 와서 나 좀 안아줘. 네가 어떻게 나를 잊어?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,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. 하나도 안 미안해.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으니까. 내 아이의 아빠고. 내가 정말 잘해줄게. 내가 앞으로 많이 좋아해줄게. 진짜 잘해줄게. 정말 좋아해줄게요. 내 가족이고 내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 사람 곁을 지켜줄 아내가 있어요.